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중국 노래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월량 대표 아적심이죠.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.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노래예요.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. 가사는 이런 내용이죠. 나를 사랑한다고요? 아,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나한테 물어봤죠. 내 마음은 진심이고 내 사랑은 진짜예요. 저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. 아, 오늘은 이렇게 바닷가에 왔어요. 오늘 이렇게 바닷가에 온 거는 사실 요 녀석이 제 차가 오늘로 마지막이거든요. 한 1년 반 정도 이 녀석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 차라는 게 정이 드는 것 같아요. 저의 이제 개인적인 재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또 투자라는 제가 명목으로 이렇게 차를 다른 걸로 바꾸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차를 쓰고 이제 내일 이 차를 이제 팔아 버리거든요. 보내버리는데 왠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이 되게 아쉬운 마음.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차와 함께 혼자서 이 바닷가에 왔었거든요. 이 바닷가에서 이 파도 소리 들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곤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더라고요. 파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. 저 앞에 지금 보이시는 게 저 빨간 점이요. 달이에요, 달. 오늘 달이 저렇게 빨갛게 떴어요. 빨간 달을 보는 게 어떤 일인 걸까요? 갑자기 영상을 찍다가 저 빨간 달을 발견했거든요. 그때 빨간 달은 사실 그 저 붉은 달은 흔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사실 작년에 제가 작년 한 해 중에서 가장 힘든 하루를 겪었던 그날 달이 저렇게 빨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 안에 저 빨간 달이 어떤 그런
어려움이나 위기, 위험의 의미라기보다는 더 나은, 더 좋은, 더 밝은 그런 좋은 날들만 저한테 더 올 거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. 이 녀석을 이제 내일 보내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. 최근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사실 차를 바꾼다라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닌데도 뭐라고 해야 될까, 마음이 좀 이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도 동시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되고 잘 풀리고 더 밝은 앞날이 가득할 거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, 항상 진심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댓글을 달면서 되게 큰 힘을 얻었어요. 격려도 받았고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그 어떤 댓글 메시지가 되게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냥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.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감사해요, 정말로. Muchas gracias.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더 잘해서 스페인어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향후에는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아까 제가 달이 빨갛다고 했잖아요. 빨간 달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있어요. 원래 노란 달로. 마치 저한테 걸렸던 마법이 풀리는 것 같아요.